정부가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은 철도 종사자의 인적과실 예방과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의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 대피를 유도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 운행 정보를 운전 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병원,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